여름이 다 끝나가지만 슈로연구소의 여름 컨텐츠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안녕하세요, 슈로입니다. 요즘 엄청 덥잖아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주말에도 연구소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들어온 제보들이 많이 여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또 무리긴 한데 이거 해주세요. 이쁘다. 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보를 해주셨으니까 해볼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해봐야지. 이게 관행각수에 얼음 포도를 넣은 실험이래요. 관행각수가 뭐냐면 이제 보통 물이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 근데 물이 0도 아래 영하로 내려가도 응결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를 관행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의 물에 그 포도를 담그면 이렇게 예쁜 얼음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해봐야죠. 시작. 저희 나가 있을까요? 나갈게요. 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걸 네 연구소에 있는 냉동실이 꽉 차서 텅텅 비어있는 저희 집 냉동실이 필요해서 집에 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관행각 원리를 이용한 얼음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들은 일단 물들이고요. 그리고 탕후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샤인머스켓하고 체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 탕후루를 만들 잔이고요. 여기 꼬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하고 과일들을 냉동실에 넣어주겠습니다. 물들을 넣어줄게요. 1시간 반 있다가 봐요. 안녕하세요, 제니님.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부터 합류하게 된 제리 PD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끝인가요? 네. 슈루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세요. 네? 네, 딱 1시간 반 지났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냉동실에 넣어놨던 과일들하고 생수를 꺼내왔어요. 과일에 꼬지를 꽂아줍니다. 샤인머스켓부터 한번 꽂아줄게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렇게 이게 맛있네요. 나 심지어 놓쳤어. 자,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0도 이하가 되면 물 분자들이 새롭게 배열되면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치만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면 물 분자들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액체 상태의 배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관행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행각 상태의 물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주변의 온도, 즉 저희 집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도 실패에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행각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 관행각 상태의 물은 큰 진동이나 충격을 받으면 물 분자들이 빠르게 재배열되면서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행각수가 되었는지 물들을 다 쾅쾅 쳐볼 거예요. 생수 3병을 사서 더 넣어놨어요. 생수 이것도 한번 꽉 쳐볼게요. 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 둘 셋. 카메라에 나왔으려나? 좋았어! 얼었다! 이거 무려운데 한순간 얼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얹고 이렇게 쾅 치니까 얼었어요. 와와와와와 슬러시 나왔어. 한번 넣어볼까요? 관행각수 만들 수 있네.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잔에 한번 넣어볼게요. 천천히 나 마스크 왜 쓰고 있었지? 과일을 꼬시로 꽂은 다음에 이게 팍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돼가지고 아까 우리 쾅 하고 내려쳐서 관행각이 쑥 올라온 것처럼 이것도 팍! 이게 그냥 무리였는데 지금 포도 샤인머스켓 넣자마자 이렇게 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오!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되네요. 에휴. 또 더 세게. 더 세게?
우리 벼슬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충격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물들이 놀라지 않게 꽂고 얼음에 묻혀. 더 더 차갑게 묻힌 다음에 간다! 얼었어요. 놓자마자 얼었다고. 얼었다고. 이게 놓자마자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근데 그 영상처럼 이게 막 얼음들이 따라서 이렇게 막 결정처럼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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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네. 됩니다. 영상처럼 예쁘게 사방으로 꽃은 못 만들었지만 됩니다. 일단 돼요. 되네요. 형 여기 부어볼까? 오 쌓인다. 오 지금 물 열라 부어서 서론을 만들어 버리죠. 또 이상한 생각하네. 좋아요. 단행각 성공했다고. 오 대박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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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보뗀 것 같은데. 이것이 과학의 신비? 실험에 나오는 관행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쁘게 진짜 꽃은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추 따라는 해봤다고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쌈처럼 올려서 맹접. 내가 쓰레기야, 미안해. 아, 시원하네요. 이가 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관행각 실험 해봤습니다. 약간 모양이 이거 느낌이 진짜 뽀득뽀득해요. 눈 같아요. 얼굴을 먹은 거였네. 나만 빛나?